깨끗하게 정비하고 나면 예. 아마 우리 오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날 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빈말 잘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시설물 보강하고 안전하게 사람들 접근할 수 있게. 하평군이 31개 경기도 시군 가운데요. 그전에는 불법 설치물들이 가장 많았는데 작년부터 압도적으로 거의 다 철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잔 좋은 물들이 좀 남았던데 그건 괜찮으셨어요? 아, 잔 좋은 물은 이달 말. 우리가 이달 말에 며칠 안 남았어요. 다 아주 좋은 네. 이번 여름에는 우리 그 국민들께서 해외도 못 나가고 예. 아유, 실내에서 놀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계곡으로 많이 네. 올 텐데 가평으로 제일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많이 오겠습니다. 지사님께서 하천을 우리 그 주민에게 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 생태계가 많이 보존된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일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하천에 있는 걸 보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공간이 주민들이 정말 잘 활용하고 그러면 좋은데 자기가 행낙철이 되면서 불법 투기가 많습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이제 하천계곡 지킴이도 있고 하천 감시원들 일자리 사업을 하는 사람들 원래 청소나 이런 걸 주된 업무라고 하는데 그건 대개 동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네. 네, 필요하면 인력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산과 물은 참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 보면 항상 서울대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는 관광 가평이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어쨌든 뭐 오금석 회장님 전에도 제가 어비 계곡인 가서 그때 뵀던 분 같으신데 저기 작년에 10월 달에 네. 어비국 때 간담회 할 때 저희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등산로 내기를 했는데 그건 다 하셨어요? 네. 아, 다 됐어요? 아, 아. 관광 가평이라는 얘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강원도도 아닌 것이 뒷집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점점. 근데 그러면 거기서 기회 요인을 만들어내지 않고 현재 상태로 계속하면 계속 위기가 오겠죠. 저는 그게 깨끗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요새는 펜션도 요즘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비춰보면은 배우 수준이 떨어져서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최신식으로 이렇게 안 해놓으면 잘 안 간다고 그래요. 시설 경쟁력도 매우 중요하고 또 주변 환경도 좋아야 되고 혹시 그 가평에는 실거주 때문에 철거 못한 게 있나요? 두 개는 소송 중이고 20개는 이제 주거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이것도 7월 30일까지 저희가 정리하는 걸로 네.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기가 거기서 죽으면 죽었지 못 나간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경기도 도시공사와 지금 연결을 해가지고 주거시설을 임대시설로 이렇게 네.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는 게 이익이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절대 안 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확정해서 본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철거하고 비용 부담시키고 임대주택 주소는 없습니다. 네. 재정 지원하고 임대주택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군수님께서는 우리 도의 방침이니까 그건 뭐 원칙대로 처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오히려 그때 협조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생활 편의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친환경적 시설들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는 것 지원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개방을 했더니 더 엉망진창돼서 계곡이 하천이 망가졌다 이러면은 제가 욕을 먹지 않겠어요? 네, 그렇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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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